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구속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모든 분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한 사람도 잃어지지 아니하고 다 영원히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또 해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주 안에 더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정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136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6절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에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제 이 말씀 중에 여기 시편 136편 16절을 읽는 가운데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통과케 하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관통하다 할 때 보통 이제 전치사로 through를 씁니다. 이제 지나간다, 관통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래서 제가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제 이거 읽는 가운데 이제 통과케 하는 것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주님이 그 지나기를 원하시는 그 길로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통과했고 그다음에 막바로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광야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한다 할 때 through라는 이게 전체가 사용돼 있는데 이거 보면서 오늘 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전치사 일곱 개만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잘 요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치사 일곱 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고가르텐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은 네 개의 전치사로 이제 인생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다 이제 세 개 덧붙여서 이제 일곱 개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다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신학자 고가르텐은 이제 인생은 네 개의 전치사로 이제 결정된다고 했는데 보통 어부하면 이게 이제 무엇의 소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이제 거기에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for를 사용해서 도대체 살아가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뭘 위해 살아가느냐. 추구하는 바가 뭐냐. 그다음에 with는 누구와 함께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주로 사느냐. 함께. 그다음에 by는 무엇에 의해서니까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이제 네 가지로 인생 요약되고 있는 된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좀 일곱 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부는 이제 소속을 말하는 거니까 어디 소속이냐, 내가 정말 주님 소속이냐 세상 소속이냐, 이 소속이 참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아담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 아니냐, 소속이 참 중요한 문제니까 어부에 대해서 소속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프터는 이제 곧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쫓아가고 있느냐, 누구를 쫓아가고 있느냐, 누구를 닮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주로 무엇을 모델로 삼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against는 몸을 대항해서니까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내가 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내 인생에 도대체 적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대항하고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살고 있을까? 이제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for는 인생의 목적이니까 도대체 뭘 위해 살아가느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그다음에 이제 with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근데 by는 내가 자력으로 사는지 그리고 뭔가 세상의 것을 기대고 돈을 기대고 살아가는 것인지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정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through니까 어디를 통과하고 있나, 이게 이제 through는 통과니까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길 쪽으로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은 주님이 원치 않는 길에 서서 그 길을 통과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잘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개 진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한번 내 신앙이 도대체 성경에 비추어 봐서 어떤 종류의 신앙에 속한 것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부는 뭐뭐서이니까 소속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지금 아담 소속으로 있을까, 내가 아담에게 속해 있을까, 예수님께 속해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께 속해 있을까, 마귀에게 속해 있을까, 내가 세상에 속해 있을까, 주님께 속해 있을까, 그 소속이 분명히 됩니다. 그 성경 예레미야 4장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속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소속이 되는 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성경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7년 환란 속에
이제 구원받는 유태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7년 혼란 속에서 구수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 첫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참 이게 축복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도 이제 거듭나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께 소속된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4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4장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신약시대로 말하면은 마음가죽 베는 게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서 주님께 속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세상에 속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다. 시편 찾아봅시다. 시편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 말씀 보면은 세상에 속한 자로, 주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이제 불러내어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세상 사람에게,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태어나서 세상에 속해 살다가, 그리고 세상에 속해서 살다가 이제 죽으면은 이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보면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극한 방탕에 다름질한다. 극한 방탕이라고 했는데 그 영역번에는 방탕의 홍수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지금 방탕의 홍수 속에 밀려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건진받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죄지던 사람이 그 방탕의 홍수에서 건진받아서 나왔으면은 방탕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홍수에서 나온 사람을 오히려 비웃고 비난한다고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점점 더 악으로 치닫고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건진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은혜 아래 속하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속한 사람들도 똑같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율법 안에 속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나니.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속해서 율법을 지키며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행위에 기대해 천국 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세상이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주님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그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 세상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18장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묘하셨느냐?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 소리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 자체가 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고 진리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진리 자체가 되시는 거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진리와 거짓이 완전히 뒤섞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령도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진리, 참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참입니다.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설교 들으면 막 질리죠.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진리고, 그래서 주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진리에 속한 자가 주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이 주님 말씀 들으니까, 주님 말씀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미워한다 그 말입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영고 없이 미워한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쌈나이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다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틀림없이 핍박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을 세상은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 즉 너희도 핍박할 터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들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텐데, 미워하면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 미워한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이니까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가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영구 없이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주인인데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 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너희들 말도 지킬 것이다. 운명이 똑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해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아마세의 고백같이 되면은 이거 정말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18절입니다. 629페이지입니다. 때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성신이 성령께서 삼시민의 두목 아마사에게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겁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스라엘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아마세가 말합니다. 이 아마세는 이 당시에 제대로 볼 눈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다윗에게 속한다 그랬냐면은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 다윗을 보는 것이 그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처럼 다윗은 누구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지금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둘이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교회를 완성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이것이 정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이 당시에 다윗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건 축복인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당연히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다윗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 운명과 고락을 하는 것이 운명고락을 함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왜 이걸 기록해놨냐면은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주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구세주이자 예수님은 내 주인이시니까 이제 나는 주님께 속합니다. 소속이 아주 확실해야 됩니다. 아가서 2장에서는 술람여인이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근데 아가 6장 가면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아가서 7장 가면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난 소속이 우리로 말하면 소속이 나는 주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피로 갚주고 자셨으니까 나는 주님께 속해 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양이냐 염소냐 주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우리는 당신과 운명과 고락을 함께할 것입니다.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한지라.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열왕기상 1장에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라도 주님 편에 숙여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 살다가 주님 안에 죽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라도 소속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13절.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오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 살다가 주님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Their works follow them입니다.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따라가는데 천국까지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속한 것은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종족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소속이 돼서 주님 안에 살다가 주님 안에 행한 것은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저희 행위가 저희들을 따라 천국까지 간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소속이 분명히 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나서 예수님의 소속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가,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애프터는 이제 누구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닮아가, 누구 뒤를 쫓아가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슨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내 모델이 도대체 뭘까? 내가 누구를 닮으려고 하고 있을까? 네,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어디서 맞춰야 될지 잘 모릅니다. 누구를 닮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 1편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기 이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는데 의인은 저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을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심기워진 나무라고 되지 않습니까? 심기워진 나무니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날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바람에 날려다니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서 날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회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고 말씀대로 의인은 기초가 있는데 악인은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담냐 하면은 자꾸 세상을 보고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모델이 세상이 되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 영국의 그 시인 바이런이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그 시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발을 한쪽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를 이제 짚고 다니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그 사람은 발을 절었기 때문에 짚고 다니는데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지팡이 짚고 다니니까 이제 너다 나다 영국 사람들 지팡이 많이 짚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폼인 줄 알고 다 따라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걸 따라합니다. 빅토리아 여왕 당시에 이제 그 에드워드 황태자가 실수로 양복 단추 하나를 안 채웠답니다.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하나같이 다 양복 단추 하나 풀고 다니는 게 유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따라합니다. 연예인 하는 거 보고 따라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 영국의 리차드 1세라는 사람이 왕이 항상 왕궁 안에서 이렇게 꾸부정하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신하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꾸부정하게 그 따라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 이제 그 노르웨이의 연쇄살인범 한 사람이 성형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요. 히틀러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성형 수술한 이유가 뭐냐면은 히틀러를 본받는 거예요. 히틀러. 아리안족 우월주의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모델로 삼는 사람은 닮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굴 쫓아가냐고 말입니다.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연예인 닮으라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썩어질 사람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1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은 바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썩어질 사람, 금수와 버려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는데 이 말씀에서 썩어질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결국은 죽을 사람, 썩어질 사람을 자꾸 본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여자는 성형 수술을요 연예인 닮으려고 아주 여러 번 해가지고 막 거의 비슷하게 닮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얼굴 모습을 바꿔도 너무 바꿔놔가지고 부모도 몰라보기가 막 싹 바꿔버려요. 뭐 히틀러 닮으라고 성형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닮게 돼 있거든요. 여기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 16장 보세요. 16장 44절 44절에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 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그래서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닮죠. 엄마하고 딸 닮아야 안 닮아요? 닮잖아요. 저도 보니까 저희 아버지 하는 걸 똑같이 하고 있더라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보고 있는 걸 닮아간다는 말이 맞다니까요. 도둑 부부가 애를 낳았거든요. 도둑 부부가 애를 낳았는데 그런데 아이 손에 보니까 반지가 딱 들려 있는 거예요. 간호사 반지를 싹 뺐다고 말입니다. 도둑 부부를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애부터 누구를 닮아갈 거냐. 닮아갈 거냐. 그런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닮으려는 목표가 다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닮지 말고. 사무엘상 8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열방을 닮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닮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스님들 보면은 참 부처 닮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항상 보고 있는 게 부처니까 인자가 쫙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누구를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주 보는 쪽을 닮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히브리서 12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본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읽은 책 중에 그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손양호 목사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그 글을 한번 제가 한번 글을 한 읽어 드리겠습니다. 손양호 목사는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 아들을 둘을 잃었습니다. 손동인, 송동신 이제 두 사람이 공산당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죽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장례식을 할 때 손양호 목사가 장례식에 나와서 이제 몇 가지 감사를 했는데요. 그 이 마음이 참 이렇게 주님 마음하고 상당히 닮았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 사피를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들 둘을 이제 보배라고 했습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라 당함이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을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 보면요,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양자 삼는 것도 그 보통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용서하는 마음,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 성경 속에 주님을 닮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그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은 점점 주님을 더딜지라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게인스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게인스트는 이제 대항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대적하고 살고 있을까? 내 인생의 대적이 도대체 뭘까? 지금 우리 시대 보세요. 점점 하나님을 몰아내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 추방시킨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고, 그리고 우리 시대 보세요. 성경과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점점 성경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과책 안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점점 더 아주 강하게 대적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내 인생에 정말 내가 무엇을 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무엇을 대항하고 살고 있을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 악을 미워하는, 악하고 나하고 정말 원수지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악 중에서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는 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우리 시대에 자꾸 살기 편안해지다 보니까 자꾸 게을러지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게으름이 이게 죄입니다. 아이고, 뭐 큰 죄만 죄가 아니고 게으른 것이 사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against 대항하느냐? 게으름은 죄다. 게으른 것은 내 적이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죄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뭐 유혹이 너무 많은 시대니까 어떤 분 질문하더라고요. 막 텔레비전 얼만큼 봐야 되냐, 뭐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폰 이거 얼만큼 사용해야 되냐, 막 이제 이걸 묻더라고요. 일단 부지런하게 살아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맞는 거죠? 바쁘면은, 바쁘게 부지런히 살아가면은 많은 것들이 절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악을 피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아주 바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게으르고,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고 한가하면은 틀림없이 죄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내게 도대체 무엇이 대적일까? 내가 뭐를 대항하고 살고 있을까? 마귀는 우리의 영원한 대적입니다.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인데요. 마귀는 우리의 영원한 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 가르쳐서 여러 번 원수라고, 마귀를 원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마귀는 원수입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마귀가 원수일까?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성경 앞서 봅시다. 로마서 8장.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잘못된 가치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보면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사고방식이 완전 세상적이거든요. 완전 육신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은 결코 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두려워 사람 일을 생각하는 도다. 내 생각이 점점 세상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 번제 드릴 때 목을 비틀어서 탁 끊어버리잖아요. 우리 생각 중에 잘못된 생각들이 많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많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틀리는 것은 틀린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도 못 받들겠다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성경하고 안 맞는 것은 틀린 거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행동으로는 아는 거죠도 생각으로는 적어도 틀린 건 틀리다고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바꿔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대해서도 중심에서까지 안 받아들이는 건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도 잘못된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명확히 돼 있으면 아, 내 생각이 틀리다는 걸 생각으로도 인정해야만 행동으로 안 바뀌어져도 시간 지나면 바꿔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하고 충돌되면 성경이 맞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보시겠습니다.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구원을 받아서도 잘못된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에 높아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 굴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성경을 이기려고 그러면 그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지금 우리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걸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보고 너무 많은 걸 듣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점점 세상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들지 말아야 되는데 사고방식이 딱 물이 들면은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생각이 그 사람인 거예요. 사람 바꾸려면 생각을 바꾸면 사람이 바꿔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생각 속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세상 것이 들어가느냐, 그에 따라서 사람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르게 돼 있으면 그 사람 바른 사람입니다. 생각이 왜곡되어 있으면 그 사람 왜곡된 사람인 거예요. 생각이 비성경적이면 그 사람 삶도 그 사람 자신도 비성경적이고 비성경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러니까 생각을 그릇된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걸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거 잘 생각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은 세상과 짝짝꿍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우리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친해지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사람은 신앙생활 힘있게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딱 들어와 봐요. 그러면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세상과 딱 짝이 돼 있으면요, 주일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맨 비슷한 얘기만 하네. 뭐 특별히 새로운 것도 없네. 또 수요일이 와. 또 전도집회는 왜 이렇게 또 많아? 또 구역 모임, 종모임, 무슨 모임이 이렇게 많아? 이 교회는 뭐 얼거 매는 게 너무 많네. 불평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벗이 안 된 사람은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왜 빨리 주일 안 오나, 수요일 왜 안 오나, 구역 모임, 종모임 왜 안 오나, 그죠? 어디 모임 없나? 그렇잖아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틀림없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지어서는 안 되는 도덕적인 큰 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게 도덕적인 이 죄가 나하고 원수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적인 죄, 잘못된 교리. 그거 잘못된 교리가 하나라도 머릿속에 딱 들어와 봐요, 나중에 신앙 망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요셉이 보디발 아니하고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강력하게 노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against입니다. 딱 배척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내 적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 세상 친구가 그리스도인보다 더 친해요. 그런 마음과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포는 이제 방향입니다. 목표입니다. 목표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뭘 추구하고 뭘 위해 살아가는지 목적이 아주 확실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글에 보니까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인상주의 화가 가운데 프레드릭 맥쿠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린 그림이 있는데 저도 그걸 자세히 좀 이제 인터넷에서 자세히 봤는데요. 이제 그 그림 보면은 이제 그 그림 좀 참 이게 이제 영어로는 비다운 언유얼럭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돈 같은 걸 안 가지고 안 좋은 상황이라는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까지는 걸어왔는데 어디로 갈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고민이 이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걸어오긴 왔는데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세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질주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이거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리가 없죠. 그 헉설이라는 한 교수님이 그 영국의 대형 학술협회에 가기 위해서 이륙 마차를 탔습니다. 갑시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가는데 한참 가는데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로 가는지 아시오? 저는 모릅니다. 당신이 무조건 달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부는 가자 하니까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 모르고 달려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미국의 한 억만장자가 딸을 결혼시켜야 되겠는데 적당한 신랑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썼습니다. 자기 앞에 집 앞에 큰 풀장이 있으니까 풀장에 악어를 여러 마리 사놓고 뱀도 사놓고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악어와 뱀이 지나가도록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동네에 결혼하지 않는 청춘 남녀를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즈음에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을 풀장에 딱 세운 거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중도 발표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여기 악어들이 기어다니고 막 뱀들이 기어다니는데 물려도 난 책임 안 집니다. 그런데 자신 있는 사람 내가 세 가지 중에 하나 해주겠습니다. 첫째, 100만 달러를 주든지 이거 통과하면은, 두 번째, 10에이커의 땅을 주든지, 세 번째, 우리 딸과 결혼하는 조건.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 사람이 뛰어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100만 달러 줄까 하니까 아니래요. 그러면 10에이커 땅 줄까 하니까 그것도 아니래. 그럼 우리 딸과 결혼하는 조건 아니 그것도 아니래. 그럼 뭐냐 하니까 누가 나 밀었는지 나 잡아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막 오로지 생각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 하나밖에 없고 내가 살아나기만 살아나면은 누가 밀었는지 잡아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는데 이제 조사해 보면은 결국은 돈 좀 더 벌려고, 어느 사람은 명예 때문에, 어느 사람은 쾌락 때문에.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하고는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표가 아주 확실하잖아요.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은 나침반 가져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가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표가 아주 확실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로 확실히 압축이 됩니다. 성경 빌립보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사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느니, 그리스도가 존귀히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확대되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더 영광 얻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달려갔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입니다. 곧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사도는 푯대가 확실합니다. 오로지 한 가지를 그걸 위해서 푯대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의 인생의 목표는 고린도전서 9장에 말한 대로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고자 함이니, 그의 목적은 확실합니다.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 구원받아야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사는 목적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궁극 목적이 아주 한 가지로 요약되면 참 좋을 겁니다. 한 가지 성경에서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1장 34절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을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그렇죠. 우리 몸에 등불은 눈입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도 어둡습니다. 육신의 눈이 있는 것처럼 속에 있는 눈이 있는데 그 영혼의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이 성하면이 2번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는 순전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영역번에 싱글리스라고 번역한 것도 있는데 눈이 하나이면 순전하다는 건 섞인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눈이 성하면, 눈이 순전하면, 눈이 하나이면, 자, 눈이 순전하면은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아지는 것처럼 영혼의 눈도 마찬가지인데 영혼의 눈도 포커스가 하나님과 예수님 쪽으로 다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확실하면은 모든 것이 다 밝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확실하면은 그러면은 헤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파스칼, 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파스칼의 한 얘기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믿는 바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이 확신하는 믿음에 대해서 삶 전체를 투자하는 사람이다. 그 말 맞는 얘기입니다. 파스칼은 실제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크리스찬은 뭐냐? 자기가 믿는 바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가장 순교자를 많이 낸 곳이 교회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믿는 바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기 인생 전체를 투자하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은 목표가 아주 확실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사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구령인 거예요.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위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도 결국 유유상종인데 결국은 끼리끼리입니다. 나는 주로 누구와 같이 살고 있을까? 뭐 개미 때 이동하는 거 보면은 개미는 개미들끼리 같이 움직입니다. 메뚜기 때도 같이 움직이죠, 같이. 뭔가 같이 하는 무리가 있는데 내가 주로 누구와 같이 살고 있을까? 내가 함께하는 무리가 도대체 누구일까? 위드 함께가 인생에 참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성경 잠언 3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빈핍한 자를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여기 여러 무리가 있습니다. 불효막심한 무리도 있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걸 씻지 않는 거짓된 종교가 무리도 있고 눈이 아주 심히 높은 교만한 무리도 있고 앞니는 장근 같고 어머니는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사람을 삼키는 탐욕이 가득한 무리도 있고 여러 무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나는 누구와 주로 같이 있을까? 우리의 소속은 주님이시고 내가 주로 함께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어주신 이유는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 나는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과 함께 산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서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주님 역사하시는 무리 가운데 함께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위에서 같이 살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서도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친할까? 같이 천국 갈 형제 자매들하고 친한 것이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냐 하면은 성경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대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경을 성경과 함께 생을 살아가고 성경 안에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 보니까
캔사스 주에서 한 남자가 폭발로 사고를 당해서 얼굴이 아주 흉흉하게 바뀌고 두 손도 잃고 시력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 가장 실망했던 것은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영국의 한 여인이 이제 입술로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입술에 신경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혀로 성경을 읽었는데요. 네 번 통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번. 혀로. 왜? 눈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손도 잃었죠. 입술도 감각도 없으니까 딱 감각 있는 건 혀니까 혀를 사용해서 성경을 네 번 읽었다. 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의 약속, 이걸 붙잡는 겁니다. 성경은 주의 입술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 시력도 잃고 입술의 감각까지 잃은 그 사람도 혀로서 성경을 네 번이나 읽었다고 하는데 우리 몇 번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을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너무 등한히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주로 뭐와 함께 지내냐고 말입니다. 성경과 함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의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내가 주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신실한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들, 이런 걸 정말 가까이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참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이. 자,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팔을 믿고, 자기의 힘을 믿고, 세상 권력에 의지하고, 어떤 돈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을 보니까 약 13조 원 되더라고요. 스위스에 있는데 금만 20톤을 이상 사용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비싼 집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의지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주로 무엇에 기대고 살아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장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우리가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베드로서 1장에서도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받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간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 10장에 말한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서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은 우리가 아니고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력 인생이 아닌 거예요.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면 잘 안 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애굽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니까, 애굽 땅은 나일강물 의지하는 땅이니까 하늘 쳐다볼 필요 없어요. 나일강물 끌어들여서 농사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니까 하늘에서 비 안 내려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을 의지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지 아니하면 수단 방법대로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멀리 항해할 때 노를 저어 항해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노를 저어서 이렇게 항해하려는 사람은, 노젓는 배로 항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못 갑니다. 범선이 바람받아 가는 것처럼 범선이 바람받으면 잘 갈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을 배로 범선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가 발린 사람은 절대 부서지지 않는 배와 똑같고, 배에는 다시 서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속에는 소망이 다시 있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선장되고 나는 조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키는 배 방향 결정하는 거고, 그리고 돛대미술을 튼튼히 하는 것은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뿌리를 깊게 박는 것이고, 마음을 활짝 여는 건 돛 펼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돛을 펼치듯이 마음을 활짝 열고 있으면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바람 잘 받으면 배가 잘 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 받으면은 심차게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저어가는 배 같은 경우는 뒤에 줄이 육지에 딱 묶여 있으면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람 받아가는 범선은 바람 세게 불면은 줄 끊어집니다. 그처럼 나는 술 안 끊어진다, 담배 안 끊어진다, 뭐 나쁜 취미 안 끊어진다 걱정할 거 없어요. 교제 가운데 적극 연결돼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면은 줄 끊어지는 것처럼 신기하게도 탁탁 끊어집니다. 시간 지나면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느냐?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날개 치며 날아가는 새가 쉬워요? 힘들어요? 쉬워요? 저 맹금요, 바람 받아가는 게 힘들어요. 철새들 보통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근데 맹금류들은 이렇게 날아갑니다. 바람 받아가지고. 어느 게 힘들어요? 이게 더 힘들죠. 바람 받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도움 주시냐 그 말입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은 똑같이 당합니다. 말 못할 속사정은 다 있고 어려움은 다 있는 거예요. 차이는 어디 있냐 하면은 차이는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지를 하여도 곤비치 않으니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리로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난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산다 할지라도 크리스천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삽니다. 주님 같이 계시니까.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배후에 주님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여기 시편 136편 보시겠습니다. 16절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원해서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로 통과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길을 걷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통과하지 말아야 될 길을 통과합니다. 마귀가 득실거리는 길, 위험한 길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잠언 1장에 말한 대로 새도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흔들리라고 했습니다. 새도 사람이 금을 치는 걸 보면 안 달라듭니다. 사람은 자기가 이 길을 들어서면 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들어가는 것 봐요. 주님이 통과케 하시는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은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는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이 원치 않은 길에 서 있고 그 길을 통과하는 사람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잠언 2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 13절 이 무리는 2장 13절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하나님이 통과하라는 길을 통과하면 오죽 죽겠습니까?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길을 가면은 멸망입니다. 19절에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서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 발람에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 잘못된 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에 말한 대로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 광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통과시킨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은 들지만은 내가 주님 원하는 길이 있다면은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는 광야를 통과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광야를 일부러 통과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갔는데 창세기 12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잖아요. 기근 시험이 와서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피신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때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경제적인 시험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시험은 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인데 주님께서 광야로 내모셔서 다윗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합니까? 그런 인생이 아주 깊은 것을 통과했습니다. 왜? 주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원하는 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적절한 때가 되니까 또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위험 속에 집어넣으시고 건져주시고 이걸 반복하시면서 그 사람을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서 높은 곳에 세우시는 겁니다. 모든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과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세상 사람의 길이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길과 세상 사람의 길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주님이 원해서 두신 길이라면은 힘들지만은 감사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 뒤에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더 좋은 초장으로 가기 위해 주님이 통과시키는 건데 주님이 통과시키는 길이면은 감사함으로 가는 것이 그게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배운 대로 자, 어부는 소속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애프터입니다. 내가 누구 뒤를 바삭 쫓아가느냐, 누가 내 모델이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동시에 예수님이 온전한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내가 무엇을 대적으로 삼고 있을까? 마귀는 우리의 영원한 대적입니다. 우리 시대 성경을 대적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대적일 수 있는데 게으른 것, 게으른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생활의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해지면은 훨씬 죄를 많이 피할 수 있고 조금 더 부지런해지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 항상 성경하고 내 생각이 충돌하면은 일단 성경이 옳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현명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뭐냐, 뭘 위해 살아가느냐, 내가 정말 직장 생활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느냐, 주님이 존귀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생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위든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주님과 교회와 성도가 중심이냐, 세상 친구가 중심이냐, 세상 모임이 중심이냐, 그걸 확실히 해야죠. 그리고 내가 무엇에 의해 살아가느냐, 바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통과하는 곳이 주님 원하는 길에 서 있는 사람은 축복인 겁니다. 내가 지금 고달프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정하신 그 위치에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은 좁으면 통과하고 좁은 길에 서 있으면은 고달파도 그게 최선의 길이고 제일 좋은 길인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모자나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 안에서 특행할 것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국적으로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